자, 여러분들 이제 2탄입니다. 근데 사회사님, 네. 여기에 정말 신기한 친구들이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이 몇 종류가 들어왔어요? 세 종류가 들어왔는데요. 아주 엄청난 네.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가보시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나콘다를 보러 갑니다. 아유, 슈비라 수고했어. 아까 인사 맞절했어요, 저랑. 자, 이번에 온 곳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야,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친구예요. 아마존에 사는 친구인데, 물속에 사는 친구인가? 네, 물속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고요. 야생에서도 네. 지대 쪽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아. 지금 보시면은 이쪽 나무에 와, 아, 아나콘다구나. 자, 여러분들, 아나콘다가 있는데 크기는 크지 않거든요. 저기 있다. 저기 와요, 어제. 와. 근데 얘네가 너무 가까이 가면 좀 쏠 수는 있어 가지고. 아. 얘가 온 건가요? 이게 밥 준다니까?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 아, 그냥 온 거죠? 네. 얘네가 며칠 전에 밥을 먹어 가지고 네. 밥은 안 먹을 수는 있어요. 아나콘다 이제 먹이를 주고 나서 좀 가까이서 보여 주신다고 하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와, 사냥했어. 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아나콘다 한 마리가 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애기네. 애기 귀여워요. 그냥 킹스네이크 약간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짐작이 가시나요? 역 6m 이상 거의 7m까지도 성장을 하는 아나콘다인데 지금 한 마리 새끼를 꺼냈거든요.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 친구는 무슨 아나콘다일까요? 여기 있는 친구는 그린 아나콘다예요. 그린 아나콘다예요? 이 친구가 6에서 7m까지 커진다는 거죠? 네. 네, 평균적으로는 대략 4m에서 6m 정도, 그 정도로 크고는 있어요. 아, 지금 보시면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자, 살짝만 봅시다.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살벌하다. 저는 아나콘다가 얼굴이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얘네가. 움직이지 마. 무지개 색깔 나네요, 자연광 받으니까. 와, 이게 아나콘다입니다. 얘네가 생각외로 아마존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순한 편이래요. 이렇게 막 몇 메타짜리 만나도 뭐 사슴이나 이런 걸 한 마리 1년에 한두 마리 먹고 말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반대로 이제 보아뱀들이 사람을 공격하지 아나콘다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물뱀 아나콘다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육사님, 나중에 5m 되면 올게요. 오, 이번에는 혹시 뭐를 보러 갈까요? 아주 귀한 악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귀한 악어 친구요? 네. 악어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아니에요? 가비아라고 여기도 있는데 오늘 들어온 악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있다 찾았다. 여러분 잠깐만요. 와, 저기 악어가 있는데 악어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찍냐? 자, 요번에 들어온 악어인데 악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되게 웃기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출생 연도가 지금 1년이 좀 한 살이 됐고 수컷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 진짜 엄마가 특이하게 생겼네. 아마 베이비도 앞을 보면 좀 이쁘게 생겼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렇게 붙어있나 봐요. 여기는 바로 가비엘 악어가 사는 사육장인데 엄청 큽니다. 제 생각에 성체 될 때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비엘 악어가 몇 마리 온 거예요? 지금 한 마리. 아, 한 마리예요? 아, 좀 기다렸다가 한번 꺼내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악어를 꺼내는 겸사겸사 이제 무게도 체크하고 건강 체크도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악어 잡기 위해서 세 분이서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자, 여기 지금 한 분은 사육사분이시고요. 한 분은 수산질병관리사분이세요. 지금 안에 들어가서 악어를 직접 잡아서 건강 체크를 하시는데 꺼내서 비주얼을 보여드리면 좀 신기하게 생겼을 것 같거든요. 잡았다. 잡으셨어요.
오, 크다. 와. 와. 와,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1.5kg 말하시는 거죠? 네, 우와, 진짜 일반적인 악어랑 다른 비주얼을 좀 약간 그렇게 가진 것 같거든요? 와,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91cm. 91이요? 좀 컸네. 원래 몇 센치 정도였어요? 들어왔을 때 서류상으로 80cm였거든요. 아, 10cm가 벌써 컸네요. 지금 건강한 상태로 봤을 땐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최근에 먹이 잘 먹은 거 보고 뭐랄까 수영도 잘하는 거 보니까 막 끄떡없는 것 같은데? 와, 저도 지금 드워프 카이만이라고 악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랑 확실히 생김새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입이 굉장히 얄쌍하고 약간 롱노즈 가. 그렇죠, 맞죠. 네. 제가 수컷인데, 네.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가면 앞에 있잖아요. 머리도 앞에 코처럼 부풀어 올라요. 아, 여기 코, 부분에. 코 있는 부분이요? 네, 그 악어 중에서 유일하게 암수가 외형 쪽으로 분리 되는. 아, 네. 지금 발톱이나 다리 이런 거 봤을 때 좀 다른 느낌이 나네요. 제가 키우는 드워프 카이만은 이런 게 없는데, 가비아라고는 이런 게 있고, 발톱도 하얀색이고, 좀더 이제 물고기 사냥을 적합하게 진단하다 보니까 주둥이가 이렇게 얇은 것도 물속에서 저항이 없더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 인도가비아라고는 한 다 크면 어느 정도까지 커지나요? 얘들도 뭐 평균 하면 2m 정도는 충분히 큰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멋있는 악어가 이렇게 지금 아쿠아리움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해서 잘 지내고 있네요. 가라. 나중에 엄청 많이 커진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크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싫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야, 들어갑니다. 세 번째 아이입니다. 오, 뭐야? 오? 오, 이 친구가 그 정식 이름이 뭐죠? 이 친구는 갈라파고스에 사는 육지 도안하고 불리는 친구예요. 오, 이 애기가 들어왔군요. 네. 야, 여러분들 이 친구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해조류를 뜯어먹는 그 바로 그 이구아나입니다. 갈라파고스라는 그 다도에 서식을 하는데. 와, 여기 있네. 혹시 꺼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친구는 네. 방금 설명해 줬던 친구랑 좀 달라요? 네. 아, 달라요? 다른 친구예요. 갈라파고스에는 네. 이구아나가 총 3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제 바다에 사는 네. 라인 이구아나라고 부르는 친구가 아까 설명해 줬던 바다에서 헤엄도 치고 네. 해조류도 먹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고 수영입니다. 아, 저는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하면은 저 한 종류인 줄 알았었어요. 와, 얘네가 이게 들어가는구나. 오, 너무 뚠뚠하게 생겼는데요? 와, 저희 친구 이구아나 중에서 가장 이게 뚱뚱하게 큰다고 해요. 수컷은 한 1m에서 1m30까지 크고요. 아, 진짜요? 암컷은 1m까지. 이 친구도 암컷 친구예요. 이야,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아, 이구아나가 선인장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건 좀 처음 들었는데 보시면은 이구아나가 뜯어먹었네요. 파충류를 많이 키워봤지만 어우, 그립감이 다릅니다. 여기 멋있게 여기 올라가. 옳지, 가. 아이고. 아이고, 왜 가만히 있는 거니 너네. 같이 있어. 암컷, 수컷. 아, 제가 방금 본 이구아나가 이렇게 커지는 건데 지금 사육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바다 이구아나보다 이 육지 이구아나가 훨씬 더 귀하다고 해요.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이렇게 커질 거니까 나중에 와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화식이 지나가는 길에 보는데요, 전에 입을 쫙 벌려줬던 화식인데 지금 물에 들어왔습니다. 똥 많이 쌌네. 화시기 때문에 똥물이 됐네요. 여러분, 와, 진짜 오늘 너무 신기한 거 많이 봤죠. 근데
여기 또 좋은 소식이 또 있대요. 여기 보시면은 수달들이 있어요. 작은 팔뚝 수달인데, 와, 전에 배가 크다고 했는데 요번에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아가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여기 동물원도 있었네요. 네. 와,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깜짝 놀랐네. 강아지 같이 있어요. 자, 일어났어. 헤이, 헤이, 하이에나. 이야, 근데 가까이서 보면 좀 귀엽게 생기긴 했다. 근데 와, 앞발이 길어서 뛰는 게 특이하죠? 오, 얘는 말 알아듣나 봐요. 사람 손을 좀 타서. 네.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와.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여러분, 이게 하이에나가 이런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저도 낼 수 있어요, 사실. 아이, 죄송합니다. 얘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하이에나는 이제 네. 생기가 아, 비슷하게 생겨서. 아, 아직, 예, 아직 구분을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하이에나에 이제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찍진 않을게요. 어, 다리가 다섯 개네.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이뻐. 안녕. 근데 얘 손 넣어서 빼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무슨 원숭이죠, 얘는? 일본 원숭이. 아, 아가도 있네. 아이고, 이뻐라. 자기도 자기의 새끼 얼굴 보고 딱 머리 이거 해주네요.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안녕. 와, 특이하네. 아쿠아리움에 동물원까지 합쳐진 거는 처음 봅니다. 어, 뭐예요? 아, 박쥐기 여우요? 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고. 아, 귀여워. 코아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구리 친구들이 꼬리 들고 이제 역재생하면 공룡이라고. 자, 한번 역재생해보게 한번 움직여봐. 아이고, 공룡의 머리가 움직인다. 공룡의 머리가 움직인다. 자, 공룡의 머리처럼 꼬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휴, 공룡이 앞으로 간다. 아이고, 여기 또 있었네. 와, 이 박쥐기 여우도 여기에만 있다고 합니다. 안녕. 오, 야, 서벌캣도 있네요, 여러분.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유, 고양이인데 약간 더 큰 고양이. 멋있죠? 아, 사바나 이런 데 사는구나. 멋있습니다. 안녕. 그리고 라쿤. 아, 얘네가 너네가 공룡 그것처럼 했구나. 아, 얘네 다 자고 있네. 근데 여러분들, 너구리랑 라쿤이랑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너구리가 있고, 라쿤은 캐나다나 남미 쪽에 서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천 아라마로 아쿠아리움에 와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부터 슈베 그리고 동물들까지 이렇게 봤는데, 경치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만약에 이 근처 놀러 가시거나 지나가는 일이 있으시면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료 광고 아니고요. 아,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